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지난 2일 물산업 클러스터의 지원 근거인 물기술산업법을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대구 지역 의원들은 물관리 일원화의 발목이 잡혀 꽉 막혔던 물기술산업법의 해결을 기대했습니다. 물산업 클러스터 또 물관리 일원화 등이 대구 지역의 국책사업을 추진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 정치적 협상력을 발휘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4월 국회 임시회가 방송법 등으로 여야가 정면 충돌하면서 개점 휴업 상태에 들어가 물기술산업법과 관련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해당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에서는 여당 의원이 물산업 클러스터 사업 재검토 후 보고하도록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4월 임시회 문턱마저 넘지 못하면 우려는 현실로 바뀝니다. 환경부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법안 통과가 안 될 경우 당장 다음 달까지 내년 필수 예산 156억 원을 신청해야 하지만 기재부 반대로 확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내년 6월 정상 준공도 불가능하고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전문기술 지원단으로는 시설을 준공해도 보안 공사가 불가피해 내년에 다 지어도 정상 가동은 어렵습니다. 이번 4월 임시회가 지역의 미래 먹거리인 물산업 클러스터를 살릴 수 있는 마지노선인 만큼 지역 정치권이 사활을 걸고 모든 정치력을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TBC 황상인입니다.